그래서 이거는 네. 초보분들이 그 허리에 부담 없이 충분히 복직근에 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네네.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야지 여기가 더 깊어져서 나중에 자 누가씨 다나씨입니다. 와 오늘 운동하는 직장인 시절 그 찐지기 시절에 제가 약간 로망을 생각하고 정말 멋있게 봤던 선수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일단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아, 간단하게 소개 한번. 아, 네, 안녕하십니까. 피지크를 지향하는 39살 함호성입니다. 제가 처음 그 알게 된 거는 ICN 대회 때. 맞습니다. 그죠?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2018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제 첫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다이어트도 처음 해보고 네. 딱 나갔는데 거기서 네. 1등을 한 거예요. 1등 거기서 네. 나가 아, 네. 네네. 이태리 출전권을 획득했으니 세계 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고 와. 이태리를 갔는데 거기서 또 1등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시아 최초 아닌가요? 네. 세계 챔피언? 예, 네, 최초. 예, 그 당시 아시아 최초로.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네. 성적을 이뤘으면은 막, 와, 할 텐데, 그때는 네. 네.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뭐, 저는 그때 SNS도 안 했는데, 막 네. 내려오니까 저랑 사진 찍자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직장 시절에. 네네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각종 내추럴 대회, 피지크 대회라는 대회는 다 휩쓸고 다니셨다고. 네네네. 지금 혹시 1등 한 횟수가 대략적으로 한 정확히 세보진 못했는데 한 10번은 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바 내추럴 프로 그리고 WMBA 프로. 일단 저희가 직장인 시절에 운동했던 그런 팁들이나 그런 썰 같은 거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복구 운동까지 하는 한번 이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상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참고로 지금 제가 그 아픈 이유로 그러니까 저희가 복근이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복직근, 외복사근 네. 그 다음에 내복사근 그 다음에 여기를 다 걷어내면 가로로 이제 복행근 이렇게 네 겹이 합쳐져서 복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는 복직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보면 이제 치골이라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치골에서 시작해서 얘가 쭉 타고 올라와서 가슴 이 늑연골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아시는 게 네. 여기 뭐 치명적인 치골 라인 여기가 치골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장골이라고 엉덩뼈 장골. 엉덩뼈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인데 네네. 여기를 이제 뭐 가끔 SNS나 예 뭐 기사로 뭐 섹시하고 치골 라인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복 직근 운동을 이제 할 건데 예, 케이블 크런치를 먼저 네. 시범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복근 운동 자체가 등뼈, 흉추, 그 다음에 척추가 커브를 그려서 완전히 굴곡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옆으로 보면 잘못된 동작이 뭐냐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케이블을 뒷머리로 고정을 해서 얘를 지금 배 힘으로 하고 당겼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갔다가 다시 이런 동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근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골반이 이렇게 전방형태가 돼버린다고 해요.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하면 허리만 허리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궁뎅이 네. 이게 이제 골반이 전방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근 운동은 얘를 후방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자, 이 배를 보면 자 전방형사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조금 늘어나 있잖아. 그리고 허리가 들어와 있고 여기서 어떤 운동을 진행하면 네. 허리에 힘을 많이 뺏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후방형사 후 그러면 바로 수축이 됐죠. 여기서 수축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등을 네. 한번 말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아서 지금은 케이블 잡지 말고 잡지 말아서 이렇게 손만 이쪽으로 올리고 그쵸. 자, 여기서 얘가 조금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허리에 조금 부담이 덜 가게 되니 자 여기서 이제 내 팔꿈치를 정강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버티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 네, 네거티브 그쵸. 다시 근데 여기선 계속 이렇게 후방형사가 돼 있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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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량을 네. 점점점 늘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네. 초보분들이 그 허리에 부담 없이 충분히 복직근에 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어.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얘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동작이 계속 나와야지 얘를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돼. 아~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잡고 네. 뒷머리에 딱 고정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전환이 옆통수를 딱 누르고 네. 아, 전환을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게 가벼워.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내려갔다가 따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따라왔다가 먼저 그렇죠 보죠 그렇죠 잡고 후방에서 잡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수축 그 다음에 천천히 버티는 거야. 그렇죠. 자 얘를 수축했다가 얘가 조금 늘어나면서 버티면서 그렇죠. 저는 그냥 골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했어요. 끝에만 확실히 이게 후방용설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 조금 더 수축이 되고 수축이 더 되고 이 무게를 늘려도 수축도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이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축하고 그 신장성 수축 네. 근육이 늘어날 때 힘을 계속 쓰는 것처럼 얘도 수축을 했으면 이 만약에 50kg다 그럼 50kg를 버티면서 이렇게 늘리고 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줘. 그래야지 여기가 더 깊어져서 나중에 연필이나 이런 거 딱 넣으면 훗! 그래서 케이블 크런치를 네.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전에는 네. 행잉 레그레이즈 많이 했어요. 네네. 이쪽에 힘이 없는 분이 만약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매달리는 거에 일단 힘이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매달리면서도 내 팔이 내외전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안 좋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매달리면 이것조차가 불편해, 아파. 그래서 행잉 레그레이즈를 안 했었거든요. 얘도 똑같이 매달려서 후방경사를 만들어 보는 거야 한번. 거기서 후포를 한 다음에 한번 올려봐요. 자, 그치. 좀만 더. 그치.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무릎 살짝 굽히고, 여기서 내려가서 골반을 말아서 올려. 그렇지, 말아줘. 그렇죠. 하나,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자, 세. 오케이. 그렇죠. 지금처럼 두 개만 더. 자, 한 번만 더. 자, 오케이. 아, 오히려. 아, 이것도 후방에서 만든 거. 그렇죠. 와. 왜냐면 얘가 매달면 놓고 네. 아무 복근에 힘이 없이 그냥 우리가 풀업한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허리가 전방경사가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멋있다. 여기서 만약에 올리려고 그러면 저도 이 대퇴 직근이나 뭐 장요근, 뭐 봉공근 얘를 지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을 먼저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달려서 계속 이런 동작을 한 20번 해보면 복근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아파. 여기가 아파서 내려오게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복근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잉 레그레이즈는 굳이 나눈다면 되게 상급자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케이블 크런치 하는데 보통 몇 세트를 몇 개씩 하시죠? 복근 운동은 솔직히 계속 한 세트 한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게 좋아. 내가 이제 반복수를 채우게 되면은 얘가 이제 힘이 풀려. 그러면 나는 계획한 게 있으니까 나머지 두 번은 얘보다 얘 운동을 해서 다음날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복근은 초심자나 상급자나 상관없이 개수는 필요 없다. 유일하게 세트는 다섯 세트. 그다음에 이제 이 행잉 레그레이즈랑 똑같이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집에 뭐 침대라든가 소파 팔을 위에 올려서 손이 조금 잡을 수 있는 그 위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행잉 레그레이즈는 팔을 네. 위로 머리에 올리면 제 체중으로 인해서 그냥 축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행잉 레그레이즈 내가 매달린 효과를 내려면 최대한 몸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그냥 팔만 이렇게 올리면 안 돼.